지난 2013년 윈블던 1회전 경기를 마친 로저 페더러는 윈블던 측으로부터 한 가지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신발을 바꿔 신어달라는 요청이었죠. 윈블던은 페더러의 신발 밑창이 오렌지색이라서 흰색을 입어야 하는 대폭정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죠. 결국 페더러는 2회전에 밑창색이 다른 신발을 신고 출전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존중하고 이해는 한다. 윈블던은 매우 엄격한 흰색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선수들은 경기복을 비롯해 신발, 양말, 손목밴드, 모자, 심지어 속옷까지 흰색으로 입어야 하죠. 이처럼 윈블던의 복장 규정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 대회 출전을 거부하며 윈블던에 저항한 스타 플레이어도 있었는데요. 선수 시절 개성 넘치는 패션을 선보이며 8번의 그랜드슬램 우승을 포함해 총 60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안드레 에거시입니다. 에거시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윈블던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윈블던의 흰색 드레스 코드 때문이었죠. 이 당시 에거시는 프로 데뷔 3년 만에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간 상위 랭커였기에 에거시와 윈블던의 기싸움은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3년 동안이나 윈블던에 불참하며 변화를 요구했지만 결국 1991년 에거시도 흰색 경기복을 입고 참가를 하게 되죠. 그럼 윈블던에서는 왜 하필 흰색을 드레스 코드로 지정한 걸까요? 그 이유는 흰색이 가장 단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윈블던의 흰색 드레스 코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80년대 중반인데요. 테니스는 빅토리아 시대 때 생겨난 스포츠로 이 당시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 혹은 상류층, 한마디로 테니스는 귀족 스포츠였던 거죠. 그래서 격식과 품위를 중요시한 이들은 테니스 경기 중 옷이 땀자국 때문에 얼룩진 것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 때문에 다른 색에 비해 시원하기도 하고 땀이 스며들어도 덜 얼룩져 보인다는 이유로 흰색을 경기복 색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윈블던이 세계 최초의 테니스 토너먼트 대회였기 때문에 이후에 생긴 US 오픈을 포함한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등의 다른 테니스 대회에서도 선수들은 흰색 경기복을 입고 경기를 치르게 되는 흰색 경기복은 윈블던의 시작으로 세계 널리 퍼지며 테니스의 기본 복장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리고 테니스에서 흰색이 사용된 것은 경기복 말고도 있었는데요. 경기에 사용하는 공 역시도 흰색을 사용하며 테니스 코트에서는 오직 흰색만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윈블던에서만 흰색 경기복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대에는 다른 색상의 경기복을 찾아보는 게 힘들었죠. 하지만 테니스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던 흰색 드레스 코드는 1968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968년 국제 테니스 연맹은 기존에 존재했던 아마추어와 프로의 구분을 없애고 오늘날과 같은 프로 대회를 개최하는 오픈 시대를 열게 됩니다. 테니스는 오픈 시대를 맞이해 빠르게 상업화가 이루어졌고 스폰서들은 선수들과 대회를 후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TV 중계 또한 컬러화되면서 선수들의 경기복을 비롯해 공의 색상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일으킨 선수는 흑인 최초로 메이저 테니스 대회를 우승한 아서 애쉬인데요. 애쉬는 한 대회에서 노란색 셔츠를 입고 경기에 참여했고 이를 기점으로 테니스 코트에는 점점 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지닌 경기 복이 등장하게 되죠. 이런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고자 대부분의 테니스 대회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경기복을 허용했지만 유일하게 흰색 드레스 코드를 유지한 곳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윈블던입니다. 윈블던은 1963년에 발표한 주로 흰색인 경기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계속해서 유지한 거죠. 이후로 윈블던은 대부분 흰색인 경기복을 입어야 한다. 심지어 2014년에는 경기 도중 보이는 모든 부분은 속옷 포함 흰색이어야 하며 땀에 의해 보이게 되는 부분까지 흰색이어야 한다는 규정까지 만들며 지금까지 엄격한 흰색 드레스 코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윈블던은 복장 관련 규정만 10가지로 브랜드 로고와 10mm를 넘지 않는 선에 색상이 들어가는 정도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윈블던은 왜 이렇게까지 흰색 드레스 코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전통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윈블던은 최초의 테니스 대회인 만큼 오랜 역사가 있고 다양한 전통과 문화가 탄생한 가장 권위 있는 테니스 대회로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대회보다 엄격한 규정으로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흰색 드레스 코드를 제외하고 예를 들자면 윈블던은 현재 메이저 테니스 대회 중 유일한 잔디 코트 대회입니다. US 오픈과 호주 오픈은 잔디 코트에서 비교적 관리가 쉬운 하드 코트로 변경했지만 윈블던은 지금까지도 처음 그대로인 잔디 코트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윈블던은 경기장 내 스폰서들의 광고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나친 상업화를 막아 선수들과 관중들이 테니스의 본질인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윈블던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전통들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구시대적인 운영 방식이다, 전통을 이유로 개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등 반대의 의견도 있지만 윈블던만의 방식을 지지하는 의견들도 존재하죠. 개인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바꿔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윈블던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기에 선수들이나 관중들이 윈블던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흰색 드레스 코드와 같이 너무 엄격한 부분들은 조금 완화해주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윈블던이 언제까지 흰색 드레스 코드를 비롯한 전통들을 유지할지 그리고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